네, 안녕하십니까. 비스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SM5 차량 하나 가지고 왔는데, SM5의 역사가 520, 옛날에 되게 명차로 불렸던 52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인프, 그 다음에 SM5 신형, SM5 플래티넘,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SM5 노바가 나와 있는데, 오늘 그 SM5 노바 차량으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SM5 노바 안에서도 디젤 모델을 갖고 있는 녀석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식인 SM5 노바이면서도 금액은 이 플래티넘 신형 거쳐서 이 뉴인프 수준에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릴게요. 르노 삼성의 SM5 노바 디젤 D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이 차량 2015년 10월 등록했습니다. 연형은 2016년형이에요. 키로수가 다소 조금 많아요. 20만 키로 정도 달려갖고 가격을 정말 꽉 잡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판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일조차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의 금액이 얼마냐? 399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 SM5 노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대, 700만원대 하죠. 자, 키로수가 조금 많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가격은 정말 300만원대에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백화는 있지만 보기 싫으실 정도가 아니어서 아직 복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범퍼 라인은 SM5 노바답게 데이라이트 포함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범퍼 라인은 약간의 도요팀이나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존재하지만 눈에 띄는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휠 컨디션 스크래치 좀 있네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면은 일단은 SM5 노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스마트키가 들어갑니다. 현대나 기아처럼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키가 있어서 적외선, 스마트 센서까지 있고요. 자, 외판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 40% 정도 휠 컨디션은 끝쪽에 스크래치 있네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SM5의 디젤 모델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고 DCI가 디젤 엔진을 뜻하고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은 LPG 차량과는 틀리게 넓은 수납 공간까지도 갖고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외판 역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준수하고 약간의 부칠 부분 코 흔적만 보여주고 있네요. 선바이저까지 전차주문께서 다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가죽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하였고요. 가죽 컨디션은 뭐 해주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완벽합니다. 안전벨트, 뭐 아이소픽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전차주문께서 아래쪽에는 벌집 매트를 사용했고요. 2열 송풍구까지도 존재하고 있네요. 1열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카드 형식으로 두 개가 있네요. 자,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에 세레모니 2호에 시동 걸리고 있습니다. 계기판 상에 실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20만 키로가 조금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3,122키로 나오고 있네요. 자, RPM 부조 현상, 계기판 경고등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은 선글라스 수납 공간, 실내 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룸미러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는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대시보드 커버도 약간의 찢어짐은 존재하지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센터 페시아 쪽 보여주시면 아틀란 굉장히 고가의 3D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비상등 버튼 아래에는 블루투스가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하죠. 오디오가 내비게이션에 동기화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디오가 내비게이션에 동기화가 잘 되어져 있네요.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는데요.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온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에어컨도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컨 키니까 바로 차가운 바람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SM5 같은 경우에는 이 공조기 버튼이 정말 고질적이에요. 많이 누르는 부분들만 좀 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어 콘솔 같은 경우에도 2구 컵홀더 공간과 재떨이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떨이 공간 뒤로는 이렇게 기어봉 뒤로는 약간의 수납 공간, 2구 컵홀더 공간 있고요. 이렇게 뭐 드르륵 드르륵 하는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니라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스피드 리미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암레스트 공간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쪽에는 아래쪽에 전차중께서 이걸 하나 끼워놨고요.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트 기능,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의자 왼쪽, 조수석은 의자 오른쪽에 열선 시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 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셨고요. 엔진 소리도 정숙한 디젤 소리만 나고 있었네요. 자, 이 차량 르노 삼성의 SM5 노바 디젤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이 차량 SM5 노바 가장 최신에 나온 차량임에도 정말 한 10년 전 모델과 비슷한 금액에 전달해 드린다고 했어요. 이 차량은 399만원에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2015년 10월 등록, 2016년형 모델입니다. 단지 키로수가 20만 키로를 넘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이 차량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고요.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누유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드신다 싶으시면 빠르게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